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꽃 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제품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제품의 맛만 풍부하게 하는 것보다 향과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차 또는 스낵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범위에서 향 투입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꽃향이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꽃향 계열, 플로럴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꽃향 계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올 경우에는 그 트렌드에 맞게 생산이 되고 투여되고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찾으시는 원료들이 이런 향들입니다. 장미향이나 벚꽃향, 국화향이나 아카시아향 정도인데 이런 향들이 케미칼 원료로 생산된 향들이 있고 케미칼 원료지만 조금 더 천연에 가깝게 생산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될 때는 케미칼만 사용된 원료보다는 조금 더 식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식향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구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식품은 식품향으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을 하시고 이게 디퓨저나 이런 쪽에 사용될 때는 그 전에 식향을 가지고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법이 생기면서 화장품 관련 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오히려 식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시고 화장품이나 다른 쪽에 적용을 하실 때에도 이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식품에서 또는 식품 향료에서 다뤄지고 있는 꽃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